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자벌대 게임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 페북을 보다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지역이 좀 먼데 아침부터 일찍 왔습니다. 크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연에서는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 게임 관련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뜨거운 호응 속에 강연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강연이 끝난 뒤에도 학부모들의 열띤 관심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참여해야 된다고 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은 게임을 안 좋은 뭔가 놀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학습, 성장,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매체다. 이게 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게임 산업에는 게임 기획자, 시나리오 작가, 프로그래머, 3D 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엔 실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낚시 게임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2012년 스타트업으로 시작, 현재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이 처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게임 기획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게임 기획자는 게임의 구성 내용과 규칙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관련 그 업계 동향이나 그다음에 관련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도 열려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담당하는 UI 그래픽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그래픽에는 원화 파트가 있고 그 원화를 3D로 구현하는 3D 파트.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UI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전공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게임 제작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국내 인기 게임을 다수 제작하고 있는 국내 대표 게임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저희는 효과음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철갑의 소리를 이용해서 전사의 무거운 갑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이곳은 게임의 효과음을 담당하는 폴리 스튜디오입니다. 아, 이거 공사장에서 쓰는 그 칼 아니에요? 시멘트 칼? 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칼을 이용해서 저희는 칼이나 그런 무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소품들이 작업 도구가 되는군요. 오늘 촬영한 소리로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그럴싸한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해보고 그것에 어떻게 사운드가 적용되었고 어떤 소리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귀로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인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그 실제 하는 대상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서 3D 스캔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고 일단 스테이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정면 카메라를 보시면 360도 모션 카메라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촬영부터 스캔까지의 작업은 끝났고 이제 지금 보시듯이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좀 전에 카메라로 찍은 대상이 캐릭터로 완성되었는데요. 게임 속 캐릭터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군요. 카메라 관련 지식과 저희가 이제 스캔 데이터를 모델링화 시키기 때문에 모델링 관련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